우리가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래서 그렇게 쇼크가 어쨌든 업사인하고 쇼크죠. 어쩔 때. 아, 이렇게 몸이 휘둘리는 거는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막 약간 휘청거리고 막 어지럽고 이상했다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가서 아버님을 9시에 가더니 저희가 팔남이니까 잠들어서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 의식이 없으시고 때는 안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다시 한번 가서 뵙고, 아,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사람이 아침에 충분히 휴식을 하고 나면 의식이 약간 돌아오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눈을 뜨고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버님을 뵙고 느낀 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굉장히 평탄하게 사셨다고 하지만 저도 나름 평탄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힘든 고통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죽음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특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근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것도 보고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음을 참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엄마와 오빠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제가 두번 한국에 귀국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촌오빠는 파킨슨으로 한 5년을 앓다가셨고 굉장히 많은 죽음을 보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을 때 정말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아버님을 두번 뵈면서 그래도 102세까지 올해 초부터는 아무 의미가 아무런 의식이 없이 가서 뵈도 그냥 눈만 떴다 감으시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것에 그 8남 7남매죠. 저까지 이제 8명이 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런 시간도 어떤 사람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이현영 교수님 제가 이현영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들어지게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그 죽음을 대면하는 과정이나 그걸 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죽음의 과정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이분은 끝까지 삶의 의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이겨내셔서 이제 책을 쓰시고 어떤 의미를 찾으셨지만 거기서도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무감각해지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분이 의미를 찾고 긍정적이어서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분이 그 말씀을 잠깐 하셔요. 보통 당신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에서 그 육체 노동을 견디지 못할 만큼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의사로서 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주 극한의 그거는 면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은 상황이 그렇게 주의시키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의시키다고 근데 또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인간의 내면이라든지 이랄까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인간으로 보기에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쉽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아 꽃을 보면서 꽃이 필때 너무 이쁘고 모를 때가 제일 이쁘고 꽃이 피면 점점 이뻐지다가 다 피면 조금 예쁜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질때 이렇게 특히 장미나 이렇게 꽃송이가 큰 거를 보면은 그게 더막 뭐라 그럴까 추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생물이나 삶을 볼때꼭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답고 그게 말을 좀 추하다고 해서 이걸 그것도 함께 품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야.
아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보내게 되면서 느낀 게, 아, 우리 아버님 너무 열심히 잘 사셨구나. 제가 정말 아버님 너무 애쓰셨어요. 아버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못해서 죄송해요. 그 세리를 하고 왔는데, 그런 과정을 아버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 삶의 말기라고 해야 되죠. 죽음 임박 단계 정도에 왔을 때 흔히 아 저런 무의미해 나라면 난 다른 방법을 쓰겠어 저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어 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거조차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를 제가 아까 잠깐 말 저도 이런 마지막 과정과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로 돌아가시는 우리 삼촌 오빠를 이렇게 그 뇌사 상태이신 분도 제가 봤고, 저희 큰아버지한테 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젊었을 때는. 근데, 젊지도 않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10년이 나이가 들도록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삶이라는 게, 의미를 찾는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아까 이제, 의미를 목표를 두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목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 목표는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변했거든요. 제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 뭐라 그랬나 돌아보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내가 너그럽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한테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아버님이 저러실까라고 생각하실 때 있었고 근데 제가 그런 게 다 수용이 되고 제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것이 나의 자유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자유를 찾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삶의 목표는 그렇게 한번 정해볼까 그게 나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방금 수업 중에요. 네. 와. 그런데 이제 아까 변화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보다 성장이라는 말이 더 맞네요. 선생님의 모습을 뵈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전보다는 조금 더 품는 마음. 예, 와 오늘의 수업에 의미가 있네요. 선생님께서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말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과 죽어감을 비롯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매우 오랫동안 돌본 또 정신분석학자고요. 그 사람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그런 안락사 이런 거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번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자신의 삶을 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로 말씀드린 그 저자도 9년 정도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몸이 신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제 죽어가는 그 마지막 말이 아, 나 이제 은하와 춤추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이건 너무 무의미해 죽어버리겠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존중하지만 지금 일단 빅터 프랭클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주는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바입니다. 창조적 가치가 있다. 아까 베토벤 얘기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지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병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베토벤은 분명히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을 거예요.
음악가에게 청각을 잃는다는 그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창조적 가치를 발휘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자, 창조적 가치는 개인이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는 가치인데요. 근데 베토벤처럼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지 선생님께서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제대로 해냈을 때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예를 들어 뭐 근육이 계속 마비되어가는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어제 못했던 오늘 새롭게 뭔가 하나를 해내는 것, 뭔가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새로운 느낌, 새로운 뭔가의 감상,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창조적 가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말했습니다. 자, 창조적 가치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렵다면 경험적 가치도 있습니다. 직접 창조해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창조해놓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거 경험적 가치거든요. 이러한 경험은 예술 작품을 대할 때다, 아니면 자연 풍광을 감상할 때,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의 친절함에 감동받는 것도 역시 경험적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께서, 102세 되신 아버님께서 가족들의 모두 둘러싸여서 아, 내 자식들이 여기 옆에 있구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떠나도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적 가치도 그분 자신에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와의 진실한 대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면 됩니다. 경험적 가치.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의 경험으로 완성하는 가치가 경험적 가치입니다. 자, 근데 창조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인 건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의 가장 좀 독특한 점이에요. 태도적 가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를 통해서 얻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수도 없어요. 경험할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무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정말 102년의 인생을 직면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내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 있고 어쨌든 난 살아남았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도적 가치, 이것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각각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적 가치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밥은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즉흥극을 할 때 그들은 창조적 가치를 통해서 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뭐 꼭 작품만 되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의 취미, 우리의 자녀 양육, 또는 선생님의 그 자서전, 자서전 창조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돌보는 거, 우리 지 선생님 이제 남을 돕고자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돌봄, 이것도 역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 창조적 가치 누릴 수 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 일을 책임을 자각해야 돼요. 이거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은데 한다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창조적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어떤 일, 그것이 아주 다양하겠죠. 예, 선생님들의 각자 관심에 맞는 일일 텐데요. 근데 그 일이 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면 그때 자긍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창조적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계와 다름없는 태도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하여 최선을 다할 때 생겨날 수 있는 일.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강의를 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하나하나 돌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고 애들 돌봐줘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벌써 20여 년은 안 됐지만 하고 있거든요.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박봉에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태도를 제가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매 학기 만나는 학생들을 매 학기 새롭게 만납니다.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이 되면 굉장히 긴장되고요. 기대돼요. 야, 너 똑같은 과목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겹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니야. 나는 이 일에 연봉으로 나는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의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수업을 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기계와 다름없이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거를 외부에서 보면은 비웃을 테죠. 상관없어요. 나에게 의미 있어요.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창조적 가치에 대해서 아, 나는 예술가도 아니지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창조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선생님은 학생들을 매번 이렇게 대하지만 그 학생들은 선생님은 처음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 아주머니가 그냥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참 그거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지루하고 정말 생활의 때문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그 자세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날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업을 처음 듣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입생들을 주로 맡기 때문에 대학생이 돼서 처음 만나는 그 학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는 표정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면 힘을 얻고 예전에 울고 싶을 때도 아이들 만나면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너 그렇게 고생하고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왜? 아이들과 나의 관계, 내가 투자하고 열정을 주는 것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험적 가치 또 가볼까요? 경험적 가치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콘서트홀에서 등골에 소름이 샥 돋을 정도로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했을 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미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가치 얘기 드리겠고요. 또 사랑하는 소중한 한 사람을 두고 세상에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삶도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정말 절실한 진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 역시 경험적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고통을 이겨내고 그 경험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 경험적 가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을 한 것 중에 우리 학생이 자기가 국토대장정 경험을 기획문으로 쓴 거를 발표를 하는데 정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런 경험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했고 하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 경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을 봤을 때 그 친구를 정말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경험적 가치를 찾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태도적 가치가 남았죠.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을 때조차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치인데요. 일단 괴테가 한 말 중에 행동으로든 인내로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102세의 그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아버지는 인내하는 거 안에 또 가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여기까지도 인내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도 애써 살아올 수 있구나. 최선을 다해 자기 완성을 맞이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펠드린 독일의 시인인데요. 불행의 발을 내디딜 때 더 높이 우뚝 서네. 그러니까 불행이 없거나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높이 우뚝 설 기회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고통과 불행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인가, 나에게 얘가 도전을 해오는구나,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니체,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거의 모두 견뎌낸다.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것을 모두 견뎌낸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 운명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저자가 말을 했는데요. 바꿀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용기 있고 모범적인 행동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성장할 때 삶의 의미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건 의미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오만한 노릇이 아닐까 싶어요. 의미 없어 보이는 삶도 그 사람에게는 완성을 위한 인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태도가 있다면 딱 하나 꼽습니다. 자살이다. 자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분이 자살을 무척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뒷부분부터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여러 선생님들은 자살을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살하려고 누군가가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자살을 한다고 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일단 술집에 내려가야죠. 술집에 내려간다. 예.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타라고 할 것 같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게 할 거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당한 이유가 거의 없겠죠. 네. 그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제 어떤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 충동을 받았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합당한 이유가 뭘까요? 자살의 합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죄책감을 자살한다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죄책감.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고통. 심각한 고통. 네, 육체적인 고통. 제 친구 자살한 친구가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머리가 아프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그 옆에서 그 카바를 가는 데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좀 죄책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아까 말씀하신 합당한 이유를 상상하신 거죠. 죄책감 그리고 고통. 근데 이때 고통은 신체적 고통이군요. 네, 네. 예. 신체적 고통. 또 자살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심리적 고통. 심리적 고통. 심리적 고통도 자살에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심리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 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인 문제 아니라 육체적인 의심 병인 것 같아요. 그니까 뭐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요? 잘 모르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약간 로망? 약간 로망처럼. 로망? 예, 말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선생님, 그 어떤 자살에 대한 판타지, 로망, 뭐 베르테르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작품 출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처럼 입거나 그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서 죽어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거든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자살률이 좀 올라갑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비슷한 이유인데요. 그쵸? 방금 말씀하신 경우가.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많은 사람들 죽여서 너무 괴롭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자기가 강자임을 막 스스로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 중에서 합당한 이유를 한번 빼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죄책감이 없을 것이라서 그건 합당한 이유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조병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아, 그 신체적 고통에 의한 자살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은 긍정해 주셨고요. 신체적 고통에 의한 자살은 합당하다. 안락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안락사에 가깝다? 그러니까. 네네. 경쟁에서 이거 아까 선생님도 성적 때문에 우울하셨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 성적이 분명히 좋으셨을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전교에서 앞을 다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야 되거나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본인도 억셉트를 못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도 그거를 지향해서 그렇게 푸시를 한 번, 저도 뭐 딸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는 했지만, 근데 그래도 그게 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그냥 경쟁이나 성공이나 뭐 대학, 좋은 대학에 가는 거나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충동적으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보통은 너무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주변, 사회의 가치나 부모의 가치나 그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되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 아마 이제 프랑클 그 박사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그거는 정말 방지해야 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조장된 사회적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 아들러의 심리에서 이 성공이나 이런 거가 너무 우리가 지금 아들러의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살짝 생각해서 아까 이렇게 요약해 주신 걸 보고 프랭클의 이 로고테라피가서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삶에서 체화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에는 자살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 See Inside라는 영화의 주인공, 실제 인물인데요. 스페인 사람. 이 사람은 자살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예. 제 그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에 두 사람을 긍정적인 의미로 가져왔어요. 로맨 가리가 자살을 했거든요.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했던 로맨 가리의 자살과 See Inside라는 영화의 주인공 라몬이라는 이 사람의 자살을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가상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실제 얘기를 담아서 자살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살펴봤지만 그런 자살은 사실 니체도 자살을 인정합니다만 이성적 자살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자살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랭클은 자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쳐요. 그럼 보겠습니다. 참으로 자살하는 심리적인 이유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정신적 배경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있다. 지금 제가 여기 뒤편의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향한 용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겸손도 부족하다. 새로운 도덕이 새로운 객관성의 자리를 대신하고 모든 인간 삶의 가치가 일회적이고 유일무이한 것으로 다시 인정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필요한 정신적인 버팀목을 갖게 돼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살은 삶에 대한 용기도 부족하고 삶에 대한 겸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것조차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 수업은 열려있죠.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사로 봐서 선생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4월 5일 날 있었습니다. 명문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CCTV를 달아놓고 굉장히 감시를 했대요. 공부하라고. 근데 새벽 3시 30분에 아버지가 또 숙제에 대한 잔소리를 좀 하셨죠. 그래서 그 학생이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서 있자 아버지는 너 하면서 또 뭐라고 혼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베란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 있으라고 하는데 어딜 나가냐 하는데 아버지한테 A군이 제 노트를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노트를 보는 걸 확인하고 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저 그 노트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라는 사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와 엄마에 대한 자기 평가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다. 화가 나서 한 생각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이라고 밝히고요. 마지막 문장이 또 압권입니다. 화려한 건 없지만 이게 내 마지막 말일 거다. 인생은 농담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 학생이 아닌데 이 학생은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하네요. 그렇죠?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생각한 끝에 한 것이고 인생은 농담과 같다. 자, 그럼 상상해보죠. CCTV로 감시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명문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이 학생에게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학생이 이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굉장히 멋져요. 인생은 농담과 같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철저히 복수를 했죠. 예. 근데 이게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식을 이 친구가 보여줬지만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 주변에도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있다는 거에 놀랐고 사실 저도 있지만 제 후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흔한 것이 됐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근처의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고자 하는 마음을 뭔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은 학교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삶의 뭐 졸업상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건 뭐 자기가 마음대로 좋은 건 아니지만 죽음이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문제죠. 네, 그 죽음의 문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에 있으면서 그 뭐 어제까지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젊은 여선생님 자살했어요. 선생님. 굉장히 많은 그 학교에서 뭐 쉬시오 학생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흔한 그 저기 아주 드문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거. 또 같은 과에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시험을 준비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충격이 컸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충고하는 거. 그분은 아프셨던 분은 아니겠죠? 그럼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결국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가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공허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찾아볼까요? 내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하는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분에게 네. 이 경우에는 실존적 공허가 아니라 경우는 부모의 가치로 자기가 모든 게 속박이 된 것이 않나요? 그죠? 자신의 그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근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저랑 아주 가까운 경우에서 전에 들은 경우인데 이제 전교 항상 1등 하던 아이가 8등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나도 그렇게 우리 아이한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푸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르고 얘는 그런 아이가 실존적 공허를 느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무슨 태도를 가져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태도적 가치를 또 얘기해야죠. 경험적 가치도 실은 이 친구는 노력해 볼 수 있고, 창조적 가치도 해볼 수 있어요. 세 개가 다 가능한 청소년들이죠. 그러니까 태도적 가치는 창조적 가치도 안 되고, 경험적 가치도 안 됐을 때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 건데, 다 해볼 수 있는데 그 여지를, 못 찾은 거잖아요. 억눌려서. 그러니까 지금 수용소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모님의 CCTV라는 자유에 대한 박탈. 굉장히 큰 충격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줘야 될까? 고민이 좀 되죠. 근데 제가 또 6호 감호 처분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또 에너지가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보다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최소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있는 것이 아닌가. 반항이라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조금 개발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 친구는 글로는 자기를 표현했죠. 하노이의 이 학생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침묵만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1923년도에서 30년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청소년들을 도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얼마나 매체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삶의 의미가 없었겠죠.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고요. 내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하냐? 남이 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줘야겠죠.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내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사람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도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각각의 상황이 그 자신에게 도전이며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의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뿐이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만난다면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요인들을 다 함께 얘기해보고 이 요인을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대화로 저는 코칭을 해주고 싶어요. 삶의 의미는 삶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야 생명은 존엄해 그러니까 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것도 역시 그렇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함께 손잡고 찾아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부모님이 바뀌어야겠죠. 부모님이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뵙게 되죠. 획일화된 문제인 것 같아요. 획일화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좀 다양한 잣대로 그 아이의 개성을 좀 존중할 수 있다면 아이가 좀 숨통을 트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바뀌는 첫 번째 걸음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서로 바뀌어서 아이들한테 좀 스스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빅터 프랭클의 또 다른 책들에서 조금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무의미 실존적 공허는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집단적 신경증에 두드러진 증상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더 심해졌죠. 이분이 보던 시대보다.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으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목표가 없다. 삶의 목표를 가지지 않아서 우울증, 폭력, 공격성, 중독, 자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로이트나 아들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적 균형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 거를 심리 상태에 가장 관심 갖는 주제로 보는데, 반면 빅터 프랭클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성취해야 될 일 또는 의미 있는 일, 사랑할 타자, 이렇게 자기 외부로 나가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앞선 프로이트나 애들러의 차이점입니다. 삶의 의미는 결혼 유무나 자녀 유무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경우,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통을 아주 극단적으로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의미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척추 결핵으로 마비가 된 한 청년이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다시금 내 안의 투지를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애초에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말하자면 마지막 체력 단련이라고나 해야 할까? 이미 진 싸움이라고 그런 말은 없어. 싸움 자체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투병해서 건강을 회복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에 내가 어떤 태도로 직면하고 있느냐, 태도적 가치를 보여주는 얘기죠. 청년은 혹독한 운명으로 말을 걸어오는 삶에 스스로 의미를 찾아 답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본 어떤 청년 얘기가 있는데요. 그 청년은 열심히 살다가 또 역시 심각한 질병으로 죽게 됐는데, 이 빅터 프랭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하면서, 내가 아까 회진할 때 교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제가 아마 자정 지나서쯤 아마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다고 그때쯤 그 약을 투여하라고 간호사한테 얘기한 걸 들었어요 하면서, 선생님 근데요, 저 지금 놔주세요. 제가 자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도 깨워야 되고 간호사도 깨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놓을 약이면 지금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이 저자가 되게 감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안락사냐, 그거 그런 차원으로 볼 건 아니고요. 나는 죽음의 순간까지 배려한다는 거죠. 구태여 간호사와 의사를 깨우고 싶지 않고, 다른 평화로운 이 순간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조용히 지금 마감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또 태도적 가치를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의미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죽는 얘기만 해서 사는 얘기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튼 의미 지향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괴테의 경우를 또 예를 들었어요. 괴테가 83세까지 사는데요. 파우스트 이 작품을 사실 20세 때 일부를 썼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부를 이제 붙잡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7년이나 이 원고에 애를 썼대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볼 때 그 마지막 7년은 생리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상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의미부여가 되면, 난 이 작품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의미부여가 되면 그 마지막 7년을 이 사람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달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주 사이좋은 부부들은, 예, 좀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뭐 길지 않은 시간 지나서 또 나머지 분도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의미? 한편으로 또 삶의 의미를 잃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삶의 의미는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정말 그 의미 부여한 일에 온 정성을 쏟음으로써 자기는 그 작품과 하나가 되고 비로소 자기의 삶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니체의 영향을 이제 썼는데 이것은 각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쇼펜하우어나 쉘러 뭐 이런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적 영향이 많은 작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5주 차에는 우리 글을 한번 좀 발표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는 작품이 인간의 대지입니다. 생데츠베리의 바람, 모래, 별, 뭐 이렇게 영어 제목은 또 달라요. 근데 프랑스어판 제목은 인간의 대지고요. 이 작품도 역시 작가가 겪은 고통을 잘 승화시킨 주변 친구들에 대한 얘기, 삶의 책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통에 집중했지만 다음 시간은 책임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할 거고요. 저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를 좀 소개하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책임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연결시킬 거고요. 역시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라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원더풀 라이프라는 작품으로 할 텐데, 그 작품은 뭐 영화가 된 작품이고 해서 어렵지 않고요. 그 작품 전반부까지 하고 후반부는 우리가 에세이 발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하죠. 원하는 사람만. 근데 이제 주제를 뭘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내 인생의 단 한순간을 꼽는다면, 내 인생 통틀어서 한순간을 꼽는다면 그 순간을 내가 이걸로 꼽았고 그 이유는 이거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나의 고통의 의미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수업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의 책임에 대한 주제로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주제라면 무엇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에세이 주제는 우리가 수업했던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짧게 작성해가지고 오셔서 전반부까지는 수업을 하고 후반부는 우리가 에세이 발표를 서로 나누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주제. 주제요? 내 인생의 아름다움. 네, 뭐라도 상관없어요. 뭘 해오실 거죠? 준비 안 해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좀 에세이 발표.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글을 나누자라는 거고요. 자, 글은 문장이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성찰한 내용을 나누면서 배우는 거죠. 오늘 또 선생님 얘기 듣고 또 배웠고요. 서로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시간에 후반부 시간은 우리끼리 에세이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인간의 대지로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고 피드백, 오늘 숫자가 많지 않으시니까 두 분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인상적인 점, 또는 배운 점, 또는 다음 시간에 저에게 또 요청하고 싶은 점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원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써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왜? 인간이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물은 의미 없이 그 순간순간을 삽니다.
순간순간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살죠. 근데 인간이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인간이니까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죽을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의문을 갖고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의미를 사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특히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없다는 거죠. 짐승으로서는 살려면 삽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걸로는 충분한데 인간이기 때문에 의미라는 것을 추구한 거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힘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무한히 긍정하면서 무한히 긍정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긍정 부분을 좀 많이 놓쳤네요. 긍정해야 됩니다. 긍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빅터 프랭클은 그 사람은 따로 종교 뭐 이런 거 없는 거. 아, 이분은 유신론자예요. 신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초월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아, 이 사람의 초의미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으로는 몰라요. 이 고통의 의미나 이 삶의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더 높은 단계의 신의 존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존재는 알 수 있을 수 있죠. 예, 아주 암시적으로 초의미를 얘기함으로써 우리 지성으로는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아셨죠? 이 사람이 그럴 거다라고 낌새를 느끼셨죠?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신이 없는 것보다 믿는 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종교 여쭤봐도 돼요? 아까 네? 천주교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도 틀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의미가 삶에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네.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가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 아, 제가 시간 넘어서 마지막 페이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무신론적인 알베르 까미는 또 시지프스를 통해서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또 저항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려 하죠. 무의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미를 찾아내는 시지프스 얘기로 또 무신론적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론, 무신론 모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은요. 네. 연 선생님 의견 잘 들었고요. 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더 요청되거나 아니면 오늘 시간에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오늘 시간에 어떤 분의 말씀이 무척 도움이 되었다 뭐 다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 우리 수업 분위기 어떤가요?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겠습니까? 아, 그냥 오늘 좀 우연히 오게 됐어요. 우연히 예, 뭐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요?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성취가 됐다고 할까 새롭게 깨닫게 됐다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줄 수 없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에세이를 어느 분이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인간의 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